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냉수를 찾게 된다. 하지만 냉수를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위장 장애뿐 아니라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름철 따뜻한 물이 신체에 미치는 7가지 효능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변비 예방. 변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 오래된 숙변 제거뿐 아니라 가스 및 복부 팽만감 해소 효과도 볼 수 있다. 2. 체중 감량.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방 조직을 분해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3. 두피 건강.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두피 모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두피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비듬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4. 감기 예방. 여름철 감기는 걸리면 잘 낫지 않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평소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이런 감기 증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막혔던 코를 뚫어주는 효과도 볼 수 있다. 5. 소화기능 향상. 찬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반면 따뜻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 소화기관의 활동을 돕게 되며 특히 식사 시 섭취한 기름을 분해해 지방조직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6. 생리통 예방 및 경간.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고생한다. 따뜻한 물에 옮기는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이런 생리통을 줄여줄 수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고 따뜻한 물을 적셔 배 등을 마사지 해보자. 7. 여드름 뾰루지 예방.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하여 피지 분비가 많아져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신체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 이런 여드름과 뾰루지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